안녕하세요. 푸세븐입니다. 푸세븐의 워낙마장기, 네, 오늘 대국 지금 시작할 거고요. 오늘은 8월 15일, 네, 광복절이네요. 자, 현재 9급까지 올라왔고요. 중간에 한번 위기가 있었지만, 뭐, 큰 무리 없이, 한 사람에게 7판 졌습니다. 한 사람에게 7판 지고, 다른 사람에게 한 판 져. 그래서, 8패를 당했는데, 그 과정은, 이겨내고, 다시 승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급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아, 지금 챔피언스 리그를 하고 있는데, 아, 바이에른 뮌헨이 바르셀로나는 4-1로 이겨버리네요. 전반인데. 장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넘어오나? 저것도 뭐야? 한 수를 그냥 주시네. 초반에 수가 엄청 중요한데 이렇게 한 수를 주는 거는 귀마 면상이라 면상 이렇게 한 수를 주는 거는 진짜 고맙죠. 아, 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네요. 아, 주말인데. 일단 올라가고요. 밀어보고요. 잡을 거예요, 이거. 포가 안 넘어온 이상 잡을 거예요. 면상에서 이렇게 마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언제든지 공격진으로 침투할 수 있고 그 자체가 되게 수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비도 되고 공격도 되는 뭐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잡아주는 게 낫습니다. 아이씨. 이 자리에 한번 들어가고요. 똑같이 먹을 거예요. 마가 올라올래나? 병이 올라오면 상으로 잡으면 되니까. 상대가 지금 수비벽을 갖췄을 때 이렇게 공략을 해주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올 테고, 그러면 저는 차가 이 자리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여기로 빠져도 되겠네요. 하지만 상이 병이 이쪽으로 오면 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상의 멱이 눌리는 걸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는 이 포가 이 자리에 들어와도 얼마든지 수비가 가능하죠. 뭐 이 자리에 넘어올 테고, 당겨 볼까요? 차를 달라고 들어가 보고요. 안 좋네, 별로. 별로 안 좋네요. 만약에 다시 넘어오면 차를 대서 일단 막아주고 포를 넘겨서 중앙에 수비벽을 중앙으로 다시 공격할 라인을 만들어 보고요. 대진 경험이 엄청 많으신 분이네요. 자, 이렇게 올라가주고 막아주고 이게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다시 이렇게 당겨주고요. 일단은 포가 들어서고요. 차로 수비벽을 만들어주고 일단 장구를 먼저 쳐주고요. 피하면 좋고 안 피해도 뭐 이렇게 좀 피해 주고요. 이 자리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안 올리면 이 자리 들어갑니다. 뭐 조병을 이렇게 민다고 하면 그냥 이 자리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구나. 못 들어가는구나. 일단 돌아와서 상을 다시 노려주고요. 중앙으로 들어오겠죠? 포가
일단 사선. 사선 정확하고요. 여기를 밀어주고요. 포. 포가 있다. 포가 있다. 한번 밀죠 뭐. 이렇게 빠져주고요. 먹으면 저도 먹고 이쪽 다시 노려주고요. 먹으면 말을 먹네요. 제가 저는 말을 먹어주고 다시. 이걸 먹으면 이 포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차 두 개를 동시에 걸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 주고요. 다시 사선을 장악하고 이쪽에 있는 상이 올라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장기를 두시지요, 어르신. 10초 남았습니다. 네, 시간승을 거뒀습니다. 면상 초반에 면상이 조금 실수일 수도 있고요. 좀 엉성했어요. 이게 들어왔다 다시 이 자리에 들어올 거면 이거 왜 가는 거예요? 아이를 뭐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에 오려고 했다가 실수한 것 같은데 그 실수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두 수를 네, 한 번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튕겼네. 다시. 이거 실수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고 나서 중앙을 이제 계속 공략을 하는 거죠. 이게 떠줌으로써 이 사선에 다시 침투할 수 있었고요. 제가 원했던 그 소극기의 목적을 이렇게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벽을 누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주고요. 이거 말을 이루고 가면은 포가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 상으로 가는 수도 별로 안 좋았는데, 상대가 그걸 활용을 못했고요. 다시 그냥 이렇게 막았고, 산길에 차가 걸리기 때문에 다시 막았고요. 포가 떠서 중앙에 해주고, 왼쪽에 있는 마도 지킬 수 있게 차를 만들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상을 공짜로 먹었죠? 그러고 나서 포가 다시 돌아오고요. 타선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쪽에 있던 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로 가도 돼요. 자, 이걸 먹었을 때, 이렇게 가고요. 돌아왔을 때, 만약에 이 차가 이 병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게 되고요. 저는 이런 수밖에 없어요. 이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먹었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시간 타임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국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국이 끝이 났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대국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